시흥의 홍구장 정왕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이동입니다. 앞서서 양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수 감독이 이끄는 시흥시민축구단입니다. 이준희 골키퍼가 장갑을 끼겠고요. 이승현, 김상균, 정다훈, 정호민, 이동희, 송민우, 임정빈, 정상규, 김진현, 이창훈, 윤승효 감독이 이끄는 김해시청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지우 골키퍼가 최후방 골문을 지키겠고요. 조영진, 홍승현, 마사토, 유민혁, 주종대, 하용주, 곽성찬, 주한성, 장은규, 마르코가 나섭니다. 자, 양팀의 키플레이어라고 뽑을 수 있는 양팀의 공격진들 자, 활약이 기대됩니다. 자,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양팀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파란색 유니폼의 시흥시민축구단, 오른편에 흰색 상하이에 김해시청 축구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자, 마르코가 다시 한번 힐킥으로 뒤쪽으로 뺐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크로스에 헤더 벗어났습니다. 자, 전방에서 계속해서 좋은 연계와 자, 마무리까지 보여주고 있는 김해 마르코 선수인데요. 자, 이쪽에 이동희. 자, 천천히 짧은 패스로 연결하다가 단번에 앞쪽까지 가슴 트래핑 이후에 슈팅! 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 기습적인 시흥의 슈팅. 자, 이 후방에서 짧은 패스 이후에 단번에 앞쪽까지 그리고 왼발 다이렉트 슈팅. 김진현 선수의 왼발 발리 슈팅이 벗어났습니다. 자, 앞쪽까지 짧은 패스. 자, 원터치 패스가 잘 먹히고 있는 오늘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오른쪽까지 단번에. 자, 박스 안쪽에 선수 있는데요. 크로스. 자, 잡아냈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 할 거 없이 자, 김해가 전반 초반 자, 매서운 크로스를 노리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이준희 선수가 잘 잡아 천천히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자, 리턴 패스. 자, 여기에서 패스가 부정확하면서 자, 헤더 과정 여기에서 뺏었습니다. 자, 그 전에 휘슬이 불렸습니다. 자, 마르코 선수가 자, 공을 뺏기 위해서 경합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경합 헤더 과정 여기에서 넘어졌습니다. 보여줄지 준비합니다. 장은규 왼발 슈팅! 오! 자, 오른쪽으로 옆구리를 때렸습니다. 자, 순간 그물이 충령해서 자, 들어간 줄 알았어요. 여기서 왼발 슈팅. 자, 뒤쪽 기둥을 맞고 옆구문을 강타했군요. 자, 경기 그대로 진행됩니다. 왼쪽으로 한 번에. 자, 안쪽으로 크로스. 여기서 오. 자, 몸을 달리면서 걷어냈습니다. 자, 정호민이 박스 안쪽에 날카롭게 감아져 오는 크로스를 자, 몸을 달리면서 왼발로 걷어냈습니다. 자, 이번에도 박스 안쪽에 마르코 선수의 빠른 쇄도가 있었는 코너킥 짧게 여기에서 오! 뒤쪽까지 여기서 헤더! 벗어났습니다! 자, 짧은 코너킥 이후에 자, 굴절돼서 뒤로 흐른 공 여기에서 약간 짧았는데 튕겨져 나온 공을 마르코의 헤더 자, 골문 안쪽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자, 김해 입장에서는 자, 여기서 박스 안쪽까지 흘려줬고 뒤쪽에 자, 쫓아냈고 박스 안쪽 슈팅! 오! 막혔습니다. 자, 한 차례 바디 페인팅 이후에 자, 그 정면에서 슈팅을 가져가 봤던 시기였는데요. 자, 공을 바깥으로 내보냈고 자, 김해 하용주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바로 일어났고요. 자, 직정 자, 시흥의 공격 상황에서 자, 여기에서 제쳐내는 과정 슈팅
자, 막는 과정에서 약간의 자 손을 올렸고 내렸습니다. 갑니다. 가만히 올라오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잡아냅니다. 이주리. 최근에 안정감을 계속해서 이번 경기에서도 나이스 캐칭으로 보여주고 있는 희흥시민 축구단이기 때문에 자 후반전에는 또 어떠한 카드를 들고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툭찍어찬 패스 헤더 클리어링. 자 하지만 박스 근처에서 한번 슈팅 떴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우리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자 그 정면까지 연결된 패스 자 한 번에 다이렉트 슈팅 그대로 높게 떴습니다. 여기에서 김진현이 자 뒤쪽에 선수를 받고 밀려 맞으면서 이 송민우의 슈팅 자 천천히 앞쪽까지 연결 시흥이 또 앞쪽까지 좋은 패스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앞쪽까지 정상규 빠져나왔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정상규 여기서 걸려나보셨는데 자 그대로 여전히 정상규 왼쪽에서 자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한 차례 왼쪽에서 관중분들이 계신데요. 박스 안쪽까지 김해 김해입니다. 여기에서 튕겨 나온 공 자 우당탕탕 여기에서 자 김해입니다. 슈팅 오 막을 했습니다. 오 다시 한 박스 안쪽 자 빠져나올 수 있을지 크로스 잡아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박스 안쪽에서 김해 좋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자 어느샌가 박스 안쪽까지 침투했고 여기에서 빠져나온 공 왼발 슈팅을 자 이준희의 왼발이 살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공격 여기에서 조용진의 왼발 크로스도 잡아냈군요. 자 순간적으로 자 이어서 자 스로인 전개 자 일단 뒤쪽으로 뺐습니다. 다이렉트 크로스에 박스 안쪽에서 여기서 이어졌습니다. 슈팅 오! 들어갔습니다. 자 시흥시민 축구단의 선제골 자 박스 안쪽에서 떨궈져 나온 공을 자 좋은 결정력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결국에는 시흥시민 축구단 최근에 좋은 공격력으로 이창우 선수가 선제 득점을 가져갔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박스 안쪽에서 자 경합 상황이 있었고 빠져나온 공을 이창우 선수가 최근에 물오른 득점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왼발 다이렉트 크로스에 자 떨고 놓은 공을 한 번에 자 원터치로 오른발 슈팅 마무리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옵사이드가 아니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자 결국에는 득점으로 인정되면서 스코어 1-0 시흥시민이 앞서갑니다. 자 한 번에 반대편 오른쪽을 봤습니다. 자 앞쪽으로 빠른 패스 연결이 됐군요. 박스 안쪽까지 크로스 여기서 오! 자 몸싸움 과정 휘슬이 불리면서 골키퍼 차징이 선언됐습니다. 다시 한번 박스 안쪽까지 붙여준 날카로운 크로스 자 이 공이 마르코를 향했는데 여기서 몸싸움 자 이준 골키퍼 길게 골킥 헤더 뒤쪽으로 자 앞쪽으로 돌주는 패스 약간 길었군요. 자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자 주심 휘슬과 함께 양팀 경기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자 스코어 1-0으로 시흥시민축구단이 앞서가고 있는데요. 주심 휘슬과 함께 양팀 후반전도 출발하겠습니다. 양팀 신용 바꿔서 화면 왼쪽에 흰색 유니폼에 김해 오른쪽 파란색 유니폼에 시흥시민축구단입니다. 2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근섭을 투입한 것 같습니다. 자 김해 자 앞쪽까지 박스 근처 여기서 조영진이 왼쪽까지 불러줬습니다. 크로스 여기서 오 잡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날카로운 크로스에 자 하지만 골키퍼 이준이 정면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서 조영진이 박스 안쪽에 침투하는 선수를 받고 잡아냈는데 자 공격수와의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준희 선수 보통스러운 박스 안쪽에 장신의 선수들이 있거든요. 김해 갑니다. 프리킥 뒤쪽으로 헤더 오 여기서 오 잡아냈습니다. 자 머리에 맞히는 것까지 성공했고 이 공을 더 가까이 떨궈줬는데 자
자 왼발로 길게 뒤쪽에 그리고 헤더 여기에서 김덕수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박스 안쪽에 장신 선수도 있습니다. 올려줬습니다. 헤더 뒤쪽으로 여기서 슈팅! 벗어났습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 교체에서 투입된 이근섭의 자 오른발 슈팅이 있었는데 다시 보시죠. 자 이번에도 날카롭게 붙여줬고 이 공이 이근섭에게 갔는데 자 넘어지는 과정 정확하게 임팩트 되지 않았습니다. 한라 이근섭의 슈팅이 골문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자 전방 압박 김현대요. 자 뒤쪽에 여기에서 오 뺏어냈습니다. 여기서 뺏어냈고 여기서 오 다시 한번 박스 안쪽 슈팅 오 막아냈습니다. 자 헤더로 자 강한 슈팅을 막아내고 있는 시행인데요. 자 정우민의 헤더가 있었고 다시 보시죠. 자 여기서 거센 전방 압박 자 이후에 자 김덕수의 미스 자 풀어나왔고 여기서 슈팅을 머리로 막아냈습니다. 자 정우민의 자 머리가 빛냈던 상황 자 코스는 좋았는데 벗어났고요. 자 여기에서 뒤쪽으로 빼는 과정 자 정우민 본인이 자 패스에 실수가 있었는데 자 금방 골문으로 들어가서 위치를 잡고 있었고 여기에서 자 헤더 클리어링 자 머리가 아플 것 같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왼발로 단발의 앞쪽까지 자 이 공이 연결됐습니다. 앞쪽에 이창훈 선제골의 주인공 이창훈 자 안쪽까지 박스 안쪽 여기에서 시흥 슈팅 오! 자 컷백이었는데 막혔고 김해가 도리어 역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안쪽까지 연결됐고 여기서 김해 빠져나가고 슈팅 오! 막아냈습니다. 자 박스 안쪽에 수비가 많았는데 잘 돌아섰고 슈팅까지 하지만 교체에서 들어온 김덕수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자 전방으로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 자 여기에서 버티면서 오른발 땅볼 슈팅 자 침착하게 막아냈던 김덕수입니다. 앞쪽까지 크로스에 박스 안쪽 헤더 클리어링 아크 정면 김혜입니다. 박스 근처 자 왼발 크로스에 여기에서 애매한데 오 막아냈습니다. 자 김혜가 공격을 준비하는데요. 박스 근처 앞쪽까지 툭 찍어 찬거 박스 안쪽에서 김혜입니다. 태클 여기서 자 한 차례 태클이 있었지만 자 경기 그대로 진행됩니다. 자 조용진과 자 주한성이 박스 안쪽에 침투에 들어가는 홍승현을 봤는데 여기에서 태클이 팀의 1대0 리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스루인 박스 안쪽에서 자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빼냈습니다. 다리 사이로 박스 안쪽에서 유리조리 슈팅 오! 들어갔습니다. 시흥의 추가골. 자 결국에 스코어 2대0. 자 교체에서 들어온 국현호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자 박스 안쪽까지 접근해서 자 유리조리 바디 페인팅 이후에 왼발 마무리 슈팅 결국에는 이지우 골키퍼를 뚫어냈습니다. 자 이 4라운드에서도 자 센스 있는 마무리 슈팅을 보여줬던 국현호 선수였는데 자 지금도 자 이 거의 뭐 후반전 마지막 시간에 자 왕자인가요 국현호 다시 보시죠. 자 다리 사이로 빼준 공 국현호가 유리조리 왼발 슈팅이 강력했던 나머지 이지우 골키퍼를 뚫어냈습니다. 자 이 4라운드에 이어서 이번 6라운드에서도 후반 막판에 자 팀에게 자 달아날 수 있는 골을 선물하고 있는 국현호 선수입니다. 자 왼쪽에서 다시 한번 시흥 자 치고 나갑니다. 왼발 크로스에 거들었습니다. 여기서 오 박스 안쪽에서 시흥인데요 슈팅 오 벗어났습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 여기서 오성진의 왼발 컷백 이후에 잘 접어냈는데 자 임종빈의 왼발 슈팅이 자 바깥쪽으로 맞으면서 벗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가 나오고 있는데 자 시흥 시민의 선수들이 좋은 위치를 지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김해 여기서 헤딩 여기서 슈팅 나가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스 안쪽까지 1대1 상황이었는데 다시 보시죠. 여기서 백헤딩으로 그리고 앞쪽까지 자 교체 들어온 김경국에게까지 왔는데 자 마지막에 김독 자 여기에서 원터치 패스에 돌아섰습니다. 자 중앙 쪽으로 천천히 조영진이 앞쪽까지 킬패스 박스 안쪽에서 여기서 슈팅어 벗어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좋은 패스 이후에 주환성의 오른발 슈팅 조영진이 잘 봤거든요. 여기서 이공까지 골문 밖으로 외면했습니다. 자 국효로인데요. 자 이창훈 자 왼쪽 오른쪽 선수가 있습니다. 이창훈 여기서 슈팅! 오! 여기서 잡아냈습니다. 자 이지우 골키퍼 이 슈팅은 안정적으로 잘 잡아냈습니다. 유민혁 박스 안쪽에 선수가 많습니다. 가마저 올라오는 공 뒤쪽으로 자 볼을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자 조심히 휘슬이 불리면서 2022 K3리그 6라운드 시흥시민축구단과 김해시청축구단의 맞대결 자 오늘 경기 스코어 2대0으로 시흥시민축구단이 승리했습니다.